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30대 초중반 같아요? 아,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21살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어리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이를 저는 아기를 19살에 아, 저 나이. 네. 오. 지금 횟수로 3년 차 엄마. 와,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그 19살 때 이제 임신을 하신 거잖아요. 18살 후반에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때 공연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주기가 딱딱 맞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태기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임태기만 봤을 때는 그냥 엄청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병원에 가서 아기 집을 봤어요. 엄청 그 비비탄 총알만한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3일 고민하고 낳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빨리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잘 빨리 하셔가지고. 저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기가 있는데 왜 결혼 안 했냐. 근데 이제 제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자친구가 애기 아빠는 아니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걸 모르고 이제 애기 아빠랑 헤어졌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없는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의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원래 배달 일을 했었어요. 근데 배달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타면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아예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되게 드라마 같다. 그쵸? 헤어졌어요. 지금 예빈님이 1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아기를 가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제가 아기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네.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근데 한 번쯤 느껴볼 만한 살면서 한 번쯤은 제가 진통을 50시간을 했거든요. 새벽에도 계속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다가 내일 아침을 주님과 함께 먹겠구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아이를 선택했던 그 순간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저는 근데 되게 피임을 되게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연 준비 중이었으니까 피임 약도 먹었고 흔히 쓰는 콘돔도 쓰고 되게 나름대로 철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온 거면 뭔가 굳이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원래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뮤지컬을 시작을 해서 조금씩 꿈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고. 그럼 지금은 꿈을 접으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접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뭐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40 정도? 많이 줄었죠. 요즘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과 임신의 나이는 언제? 30대 초? 중반? 이때쯤에. 저도 그때쯤 하고 싶고 너무 빨리 하면은 제가 준비도 안 됐을 것 같고 일단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경험도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것도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혼을 아예 안 하면 슬프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연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결혼의 전제로 만나지 않는다면 서로가 80살 할머니가 돼서도 연애만 자기야 이러면 그러면 아기를 키울 때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아기가 아플 때 밤새 아기를 돌보고 이제 막 엄청 지친 나와 교대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일단 그 안 좋게 보는 시선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얘는 어린데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이럴 거야. 뭐 애가 애를 낳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어리게만 보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그쵸, 게 그쵸. 많죠. 예빈님 또래 친구들이 보기에는 한부모나 미혼모, 미혼부를 어떻게 생각하는 편인가요? 사실 이런 거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유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서 키우시는 분들도 다 그냥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땠어요? 제 비슷한 나이대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시고 이렇게 잘 키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그렇게 잘 키우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예빈님 나이 또래를 만날 기회가 저는 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뭐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떻구나 이런 것도 몰랐고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은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회 변화를 이렇게 이제 곧 성인이 될 친구들이 만들어주는구나. 그쵸.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되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직 엄청 뒤처진 요즘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